자, 49번. 안젤리나 졸리가 유명한 여자죠. 데디아를 드러냈다, 밝혔다는 거죠. 그녀가 겪었다. 프리벤티브, 예방적인 차원에서 더블, 양쪽이라는 뜻도 있고 두 번이라는 뜻도 있고요. 아무튼 마스텍토미, 토미 붙으면 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방 절제술이라는 뜻인데 몰라도 돼요. 자, 예방적으로 두 번의 이걸 했고요. 모한 이후에 테스팅 포지티브, 양성 반응을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BRCA 유전자 돌연변이. 그러니까 나쁜 거겠죠. 유전자 돌연변이니까 이것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뭘 했구나. 근데 언더고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겪을 가능성이 높죠. 얘가 뭐, 브라카, 이거는 브레스트 캔서야. 유방암. 참고로 알아두고. 문제 푸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단어 모르면, 아, 얘가 뭔가를 했다는 걸 밝혔구나. 근데 그건 코릴레이티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성의 존재와 관련이 있대. 5배 더. 그러니까 BRCA라는 유전자는 한 여성의 5배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잘 걸린다는 얘기죠. 유방암, 여기 유방암이라고 또써 있죠. 유방암에 5배 더 민감하다는 얘기야, 여자들이. 그리고 28배 더 민감하대요. 어디에? 오바리언 캔서, 난소암에. 뭐 뭔진 모르겠지만 안 좋은 게 있어서 절단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고 나서 뭐안 좋았는데 뭐 절단했나 보네. 에이, 그쵸? 뭔지 모르고 단어 모르니까. 그리고 뭘로 밝혔다 이렇게 하면 되죠. 밝혔다. 리빌. 단어 모르니까 뭐 이렇게 마스텍토미 한거 밝혔다. 유방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밝혔네요. 이렇게 그냥 요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에 원. 나를 포함한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데디아를 확신할 수 있다. 졸리의 결정은 바꿀 거다. 역할을 이용 가능한 그녀에게 뭐로서? 여배우로서. 그러니까 졸리 결정이 졸리에게 이용 가능한 역할을 바꾸겠네. 여배우로서. 이 얘기는 뭐야? 뭐 가슴이 없으니까 배드신 못 찍겠죠. 뭐 그런 거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했네. 자, 다음에 올리고 가겠습니다. 자, 블랭크가 나왔어요. 블랭크. 자, 전 세계의 대중 매체들이 이 여자의 용기 있는 행동을, 갤런트, 용감한 선택, 용기 있는 행동을 뭐 했다는 얘기야? 리시브드, 받아들였다. 됐습니까?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힘들어. 서구 사회에서 여성이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고 손상을 입었다. 에즈 동그라미 치고 에즈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고 플러우드, 임페어드, 손상을 입히다잖아. 그렇죠? 그래서 손대지 않은 언임페어드. 얘가 인택트. 유명한 말이죠. 손상을 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판타지한 성적으로 매력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자, 앞뒤는 뭐야? 용감했다. 좋은 말 했잖아요. 그러나 어떡하냐? 이거잖아. 그치? 어떡하냐 이제. 이거죠. 자, 그러면 논리 반전을, 앞뒤 논리가 모순이잖아요. 앞문장과 뒷문장이 모순이고요. 지금 여기 뭘 쓰라 그러고 나서 대중매체 주어가 받아들였다, 동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논리적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거를 찾아야겠네요. 자, 논리적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뭐예요? 그냥 A번이잖아. 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나 명사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 형용사, 부사, 명사가. 이때 명사는 무관사로 나와야겠죠. 관사 쓰면 안 됩니다. 다음에 as 쓰잖아요. 다음에 주어 동사 쓰잖아. 해석 못할까봐 독해에서는 도우를 써주기도 하지만 원칙은 as라고. 원칙은. as는 as와 잘 다니죠. 조금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as는 as와 잘 다니니까 앞에 as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써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비록 뭐일지라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하지만 어쩌냐 이랬단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빈칸, 논리적, 저기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빈칸이 들어가야겠죠. 그죠? 뒤집어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뒤집어져요? 현실은 여배우로서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갈게요. 지금 우리 어디까지 읽었지? 여기까지, 여기부터 읽을게.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 but. 졸리 결정에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컨텍스트다. 갑자기 컨텍스트. 상황, 문맥, 전후관계. 그러니까 이 여자의 가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컨텍스트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웨이브 오브 그냥 만은이죠. 많은 남 여성과 남자들이 다양한 세팅에 있는, 즉 여러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그들 자신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벤트에 대한, 어떤 이벤트? 수반하는, 그들이 바디, 몸과 관련된 이벤트인데, 그게 무슨 이벤트냐 하면은, 올리고 가야겠네요. That ER라는 이벤트다. 여기서부터 이벤트인데 어떤 이벤트냐? 유방암처럼 과거에 한때 자, 밑줄 끄세요. 쉬라우드 수의 장막 이런 뜻인데요. 가리다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뒤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시라우드. 그러니까 꼭꼭 한때 그랬다는 얘기는 뭐야?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네요. 완스가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잖아. 한때는 뭐 했어요? 시라우드. 이 단어 몰라도 되잖아. 그렇지? 말한 거야, 말안한 거야? 말안한 거죠. 저 부끄러움 때문에 침묵, 두려움, 비난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 한다는 얘기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나레이팅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주장한다. 나레이팅 한다. 이야기 한다라는 거죠. 토크! 예를 들어서, 자, 다음에 이제 B가 나오는데 토크. 테이크네. 테이크. 예시죠. 자, 브라질리안 여성이 있는데, 자, 밑줄이 꺼져 있어요. 이 뭐야? 알게 뭐예요? 예시에 밑줄이 꺼져 있습니다. 무슨 말 나오면 돼? 말한다. Added them.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시가 두 개가 있네요. 예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시가 브라질, 여자, 밑줄, 이렇게 쓸게요. Come out of closet.
수거예요. 근데 이런 수거 몰라도 된다고. 우리는 논리로만 풀면 되잖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례가 1번, 2번 나오니까 두 번째 사례 보면 되겠죠. 그쵸? 미리 얘기합니다. come out, coming out 들어봤죠? 그쵸? 숨겨 있는 걸 이렇게 들춰내는 거야. 그래서 수치스럽거나 감추고 있고, 감추고 있는 것을 밝히다라는 뜻이에요. 밝히다. 참고로 알아두고 몰라도 돼요. 자, 다음 예시 보고 가면 됩니다. 아, 얘는 뭐 했어? 브라질 여성인데 대중에게 얘기했습니다. 뭐한 거에서 강간당한 거. 대중버스에서 뭐 인도인가? 뭐 이런 거고. 자, 생각해 보자. 두 여성을 생각해 보자. 어떤 여성? 뉴욕. 뮤니시퍼 오피셜이니까 뭐시 공무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시 공무원. 얘, 뭐한 거예요? 나레이팅 한 거예요. 말한다. 뭘 말해? 뭘 말해? Come forward to say. 밑줄 끄세요. 전면에 나서서 말하다. 여러분들 이거 봐. 여기 밑줄 꺼져 있어도 똑같은 말이죠. 얘랑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나레이팅이야. 말한다. 이런 수거? 몰라도 된다고. 됐죠? 성희롱 당했다. 보스한테. 뭐예요? 성희롱. 성희롱을 말해. 말한다. 그럼 밑줄 뭐예요? 말한다. 자, 그러면 50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A번, 극복하는 거, long kept, 오랫동안 간직한, 뭐예요, 이거? 폐쇄공포증? 폐쇄공포증이죠. 그죠? 필리아가 붙으면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것이네. 폐쇄공포증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를? 폐쇄를 좋아하는 걸 뭐라 그래? 자, 반대말. 쓰세요. 포비아가 공포증이죠. 특히 이제 근거 없는 공포증일 때 쓰는 거고, 얘가 폐쇄 공포증이고, 얘는 폐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영진이가 어디 있지? 막 찾다가 보면 장롱 안에 들어가 있고, 뭐 그러는 거죠. 거기가 가서 갇혀 있으면 편안하고. 뭐 이런 말 없고요. 자, extricate 구출하다잖아. 구출되어집니다. 신체적 감금으로부터. 이건 진짜 누가 묶어놨는데 풀고 나왔다는 거잖아.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예, confine이 감금하다라는 뜻이 있죠. 자, 밑줄 말하다 찾으세요. 말하다. 10번, 안전한 곳으로 도망갔다. 고문. 침대 또친 거야. 또 쳐. 침대 또 치면 고문이죠. 그치? 이거 아니고. 정답 D번이죠. 오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그리고 목적격 보호, 목적어. 이렇게 쓰고 있죠. 아,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가 길어서 목적격 보호 D로 목적어를 후치한 거야.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서 목적어가 길어서 목적어 후치. 자, 퍼블릭이 형용사입니다. 드러내다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 까놓는 거죠. 부끄러움을 포함하는 비밀들을 퍼블릭한다. 그치? 그래서 이것도 메이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 갑자기 명사가 나오면 목적어 뒤로 후치한 거예요. 자, 51번. 이 페이지를 쓴 목적이 뭐냐? A번. 제안하기 위해서 졸리의 결정이 더 깊은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다. societal,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 해야 돼? 컨텍스트 나레이팅. 그치?
자, 그럼 나머지 일구 판단해야 돼요. B번, 졸리 결정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건 아니죠. 그쵸? 말한다야. 주장하기 위해서 성적인 담화를 단어 좀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 단순한 성의 얘기가 아니죠. 그치? 다음에 설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리프레인, 삼가, 하지 말라고, 삼가다. 리듀스 A to B, A를 B로 전락시키다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아라. 단지 여성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A번 써야 되죠. 그치? 여기서 코노테이션이 그럼 뭐를 패러프레이징 한 거야? 함축이 컨텍스트겠죠. 요렇게. 그치? 요렇게. 화살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reduce A to B, A를 B로 전락시키다야. 줄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얘랑 동의어가 relegate죠. 좌천시키다, 전락시키다, 렐리게이트. 우리가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 부분은 안 읽어도 됐죠. 트루, 나트루 문제가 없으니까 요두 번째 예시는 안 읽어도 됐어요. 근데 이 밑줄이 말한다라는 걸 모른다면 마지막까지 읽어야 됐죠. 그치?